A택티에 11,000원에 10% 매입했는데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?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? 라고 또 남겨주셨네요. 곧 지켜봐야죠. 오히려 A택티엔 여러 가지 노이즈, 저도 11,000원대 샀는데 물렸습니다. 8,000원, 예, 물렸어요. 8,000원, 9,000원대 더 살 생각입니다. 요새 경기도 지사님하고 거기에 연관된 여러 가지 그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. 그냥 노이즈는 너무 많아요. 그런데 결론은 정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. 여러분들 스마트 시티,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의, 그러니까 이 종목하고 A택티엔하고 여기에 S트래픽을 같이 보겠습니다. S트래픽.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아주십시오. S트래픽도 보시면 45도 각도로 굉장히 많이 빠졌죠. 그런데 52주 최저가 수준에 다시 원위치하고 있어요. 14,000원, 15,000원에 사서 두 가지가 다음에 떨어진 거에 반. 그러면 아까 A택티엔은 고가 저가의 반 정도가 얼마죠? 대충 15,000원과 지금 9,000원. 더 빠지면 이거를 또 8,000원까지 봐. 8,000원대에서 이렇게 해서 11,000원, 12,000원, 122선. 요거를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. 이런 종목들은 흘러내리다가 30에서 50%는 2, 3일 만에 됩니다. 상한가 그 다음. 그 파도를 타서 끊어놓고 다시 사는 그런 전략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손절매하실 필요 없습니다.